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로 시작하겠습니다. SNS에서 화려한 패션과 호화 생활을 자랑하던 인플루언서. 근데 알고 보니까요, 유명 브랜드 모방 제품을 만들어서 판 짝퉁 사범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짝퉁과는 좀 다른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특허청 내 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수사분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진 수사관, 김주영 수사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의 최승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특허청 기술경찰과의 김주영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관이세요. 이거 말이 기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줄여서 기술경찰과라고 이제 많이 약칭해서 읽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예,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기업형 디자인 범죄 조직을 이번에 검거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대략 어떤 사건입니까? 네. 아나선님 혹시 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셀러브리티라고 혹시 보셨나요? 제가 네. 모든 드라마를 다 본 건 없어가지고요. 예, 어떤 드라마죠? 네. 거기서 이제 배우 전효성 씨가 연기한 오미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SNS 셀럽으로 나옵니다. 아, 그 드라마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오미네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명품을 모방한 제품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모방품을 판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SNS에 과시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이 드라마 셀러브리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드라마와 다르게 현실은 모든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당하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 앤 기업 대표 A씨가 직원들과 함께 국내 58개 브랜드 모방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정품가액으로 340억 상당의 모방품 2만여 개를 판매하고 24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모방품을 판매해서 범죄 수익을 네. 벌어들였다는 이야기인데, 모방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인가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흔히들 짝퉁이라고 불러주시는 위조 상품의 경우 상표법 위반 제품에 해당해서 그 브랜드의 허락 없이 로고나 라벨을 달아서 만든 제품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방품이라는 것은 그런 로고나 라벨을 제거했더라도 타인의 등록받은 디자인을 베끼거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 두 분과 이야기 이제 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봐주세요. 모방품 사진을 저희가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네요. 정품과 모방 상품 잘 모르겠는데요. 네. 똑같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A씨는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VIP였습니다. 그런 VIP들에게는 패션쇼에 초대되는 특권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패션쇼에 나오는 제품들을 신제품을 사들여가지고 국내 제작업자에게 보내서 똑같이 제작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 정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방품을 먼저 판매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A씨는 화면과 같이 정품과 모방품을 같이 두고 이렇게 똑같이 제작했으니 여러분들은 정품을 500만 원 주고 살 필요 없이 본인이 제작한 모방품을 구매하면 된다라고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사는 사람들은 모방품인 거 알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걸 다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거를 다 알고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제작을 해서 그럼 판매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A씨는 우선 자신이 직접 모방품을 착용을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서 자신의 SNS에 게시를 하였었는데요. A씨는 그 네이버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이 넘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패션 인플루언서셨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페라리 등의 슈퍼카를 타는 모습이나 강남 청담동 소재에 테라스가 있는 고급 빌라에 사는 그런 호화로운 사진들을 올려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호화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모방품을 노출시키며 보이는 구매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켰던 것인데요. 그 후에 자신이 이때 입었던 옷과 액세서리라며 블로그에 공동구매 게시글을 올려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일종의 유명인들이 입은 옷과 액세서리를 따라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시켰던 것인데요. 게다가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옷이며 그런 위조 상품과 짝퉁이 아니라 자신만의 라벨이 달려있는 자체 제작 상품임을 강조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짝퉁을 산다는 그런 죄책감도 갖지 않도록 그런 교묘한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수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최초에는 피해 기업 한 곳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게 돼서 그러니까 모방을 네. 당한 네. 그 기업에서 고소를 했군요. 네, 그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소가 들어와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조직적인 디자인 범죄가 이제 드러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인지하게 되고 디자인 사건으로선 최초로 그 기획 수사로 전환했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그걸 이제 집행해서 증거물과 이제 공범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 24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신청해서 전액 인용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서 A씨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범죄 수익 추징 보전이라는 건 못 쓰게 동결해놓고 뭐 그런 네, 거죠? 네. A씨의 재산, 뭐 청담동 소재 아파트라든가 각종 채권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압류를 걸어가지고 그거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 듣기에 그런데 이게 실제 수사 과정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제가 A씨의 사무실에 위장 잠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나 모방품의 재고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 좀 일련의 일들을 다 거치고 위장 잠입은 직원으로 네. 들어가신 거예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로?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수사 기법이라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예. 잠입을 해서 그 이제 실제 모방품에 자신들의 라벨을 달고 있는 라벨 가리 현장이나 뭐 모방품의 재고가 쌓여 있는 공간 등의 결정적인 장면을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계획 당시에는 되게 걱정도 많고 우려가 있었던 계획이었는데 또 그런 결정적인 장면도 확보함으로써 되게 수사관으로서 이 수사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반발도 있고 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직원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뭐 라벨 가리를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네, 그냥 하던 일 해요. 네, 하던 일 하고 이제 그 주범인 A 씨도 이제 뭐 본인이 이걸 계속 뭐 촬영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니 뭐 비켜라.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 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제 참 그런 적반하장식의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검거하고 또 기소하고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러한 디자인 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200만 원만 내면은 뭐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 동기 및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 범죄는 최초로 그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게 되었고 네, 전액 추징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구속시킨 사례도 최초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자인 모방이 중대한 범죄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뭐 저작권, 지식재산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런 뭐 법규라든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아직은 좀 속도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정리 말씀으로 들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A씨는 모방품 판매로 벌어들인 막대한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SNS에 과시함으로써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고 그리고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까지 꺾어버렸습니다. 저희 특허청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 경찰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디자인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디자인과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 등 SNS를 보면은 이런 제작 제품이라고 하면서 브랜드 제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기술경찰과에서 디자인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 유출과 부당 사용 방지하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허청 기술경찰과의 두 수사관님과 오늘 말씀 나눴어요. 최승진 수사관님, 김주영 수사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